고객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1월 2일 KB국민은행 뉴스입니다.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. KB국민은행이 지난달 26일 연말을 맞아 경기도 연천에 소재한 6포병 여단과 878 포병대대를 방문했습니다. 이날 윤종규 회장은 군부대 생활관과 부대 시설 등을 돌아보며 추운 날씨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. 이번에 방문한 6포병 여단은 지난 10월 국군의 날에 우수부대 표창을 수상했으며, 878 포병대대에서 윤종규 회장은 후임 장병들에게 군 복무 시절을 인생의 디딤돌로 여기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달라고 아낌없는 조언을 전했습니다. 지난달 29일부터 인터넷 뱅킹을 통한 연말정산 서류 발급이 시작됐습니다. 발급이 가능한 서류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와 연금납입확인서,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,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등 8종이 있으며, 당의 홈페이지 내 개인, 뱅킹관리, 재증명 발급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단,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는 지난달 31일까지 무주택 확인 등록이 완료된 계좌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며, 직불카드와 현금카드, 전자화폐 사용금액 확인서는 오는 5일부터 발급할 수 있습니다. 2015년 을미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.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큰 것보다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.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이뤄가며 목표를 달성하는 뜻깊은 한 해를 만드시길 바랍니다. 이상으로 KB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